사실 요즘에 그 대선이 끝나고 그쵸? 이제 바뀌는 시점이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인데 나라가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 나라 시끄러워지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행보가 어떨 것인가. 지금 어찌 둘러보면 이제 어수선은 하지만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지금 우리가 뽑아놨는데 어쨌든 나라에서도 뽑아놓고 하늘에서 점지를 해줬는데 지금 지지하는 인원보다 반대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둘러보면 지금 한 6개월, 향후 6개월 안에 자꾸 반대 지지해서 자꾸 쳐낼 거란 말이야. 대통령 갖고 네. 움직일 거고 분명히 좋게는 안 보여. 솔직한 얘기로 좋게는 안 보이고 이게 이분이 어쨌든 6개월을 잘 버텨서 넘어가야지. 근데 지금 보면 양어깨가 지금 보면 다 날개가 없는 느낌? 누가 하나가 옆에서 도와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기 편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된 느낌, 낙동강 오리알 된 느낌으로다가 지금 버텨야 되는데 저분이 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꾸 몰래 신혜선 자꾸 탄핵 자꾸 나와. 탄핵 당한다고?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 지금 반대 지지해서 만들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지만 자기 편을 만들지 6개월 안에 만들지 못하면 또 한 번에 뒤집힐 이슈가 또 생긴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야 솔직한 얘기. 어쨌든 하늘에서 내렸단 말이야 이거는.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릴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하늘에서 점지를 해서 내려줬는데 요즘은 하늘보다 인간이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진짜 올해 내년 초까지는 경제도 어렵고 솔직히 지금 경영권도 누가 지고 가냐.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걸 잘 버텨서 움직여야지 그 소리가 들어가지. 안 그러면 올 내년 초에는 한바탕 또 이슈가 일어나면 안 되지 이제. 잘못하면 탄핵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대통령이 움직이겠지. 하늘도 움직여 주겠고. 근데 요걸 못 버티면 자꾸 좋은 쪽이 아니야. 자꾸 빌어보면 나라를 빌어보면 경제를 빌어보면 좋은 게 안 나와 솔직히 올해는. 그래서 그게 불안하고. 그럼 다 이게 다 누가 국민이 다 떠앉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누가 되든지 뭐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움직이든 누가 움직이든 올해는 너무 힘든 해운년이다 그렇지. 내년까지는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런 게 조금 자리만 잡히면 내년 4월 한 1년이지 어쨌든 딱 1년만 이게 우리나라가 좀 정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금 쓴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안에 두 번이다 이런 풍파가 일어나야지. 몰라 나라가 두 번은 시끄러워진대 자꾸. 그 지나가야지 다시 안정된다 소리가 자꾸 들리지.